네, 요즘 양배추를 많이 먹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양배추요. 예, 네,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네, 뭐 좀 참깨 소스나 이런 거 해갖고 먹으면, 아, 이거 이렇게 한 사발씩 먹거든요. 그렇군요. 속이 너무 편하네요. 그렇죠. 너무 양배추가 너무... 사실은 위에 정말 좋고, 예,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예, 슈퍼푸드 중에 하나잖아요. 양배추가. 그래서 저는 양배추 이렇게 그 썰어가지고 옛날 느낌의 그 사라다 있잖아요. 예, 예, 사라다. 케찹이랑 마요네즈 뿌린 옛날 스타일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쪄가지고, 아, 쌈밥으로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양배추찜. 그렇죠. 예. 그래서 쌈장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밥량 적게 갖고 먹으면, 예, 정말 속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게 또 챙겨 먹다가 또 잊고 살다가 챙겨 먹다가 잊고 살다 이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요새 좀 약간 식단 관리 좀 하시나 봐요. 예, 속이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예, 거의 난 것 같아요. 이제 양배추랑 피부색이 좀 좋아지신 게 아무래도 양배추의, 네, 양배추랑 아닌가? 양파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파즙도 많이 먹고 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계속해서 술을 맛있게 드시기 위한 어떤 술책이죠. 네, 네, 그렇죠. 큰, 네, 그림. 술책이, 네, 바로 이 말이군요. 네, 술책. 네. 술을 마시기 위한 책략. 네. 네, 술책.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위를 편안하게 해서 술을 많이 먹겠다는 얘기죠. 예,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더욱더 건강한 컨디션으로 술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자, 여러분도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양배추를 드시면서 이렇게 위 건강을 챙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슈퍼푸드에, 네, 눈을 돌리셔서 이렇게 위를 디톡스하는, 네, 그런 시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깁슨 USA 2018 파이어보드 엘리트가 나왔는데요. 깁슨에서도 사실 굉장히 잦은 식이요법과 잦은 디톡스를 행하는 그런 어떤 운영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팬더는 평소에 자잘한 뭐 이상한 짓은 잘 안 하는데, 예, 가끔씩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다. 예. 그리고 깁슨은, 음? 자잘한 이상한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사고도 잘 친다. 친다. 네. 이게 보면은 잔병치레가 아주, 예, 많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깁슨에 우리가 뭐 항상 아 이건 좀 불만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모델들이 연도마다 너무 많이 나와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예, 그게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한테 좀 혼란이 많이 오고, 그리고 시리즈를 이렇게 잘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행인 건 적어도 이번에 2018에서 새로 나왔던 그 2018 스탠다드, 뭐 트레디셔널 및 수많은 다른 기어들이 드디어 SG200만원 시대를 열면서 가격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네, 사실 되게 연착륙했어요. 네. 생각보다 욕을 덜 먹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200 가격의 언저리에 있는 시리즈를 저희 다섯 대를 해볼 건데요. 처음 2시간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파이어보드와 익스플로러 엘리트. 이거 딱 보면은 정말 달라진 게 없고요. 원래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원래 하드웨어가 금장이 아니었는데 금장으로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색상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아이 금장이 이쁘긴 이쁜데, 예, 예뻐요. 엘리트가 금장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좀 엘리트라는 말을 막 아무렇게나, 네,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토레파이드 그라나딜로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베이크드 그라나딜로로 바뀌었어요. 사실 토레파이드라는 게 탄화목이잖아요. 탄화 그라나딜로인데 베이크드라는 거는 구워서 탄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과에 집중을 하느냐 조리법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같은 걸 다르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 미묘하게 뭐가 제작 방식에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설명도 없이, 예, 토레파이드 그라나딜로라고 써놨던 걸 베이크드 그라나딜로로 그냥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리뷰어들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냥 혼란에 빠뜨려. 우리도 맞받아치죠. 그라나딜로입니다 그냥. 예, 그라나딜로. 지난 건 토레파이브인데 이번 건 베이커였는데 뭐 구웠는지 뭐 탄화시켰는지 뭐 어쨌든 그라나딜로입니다. 그라나딜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엘리트 다음 시간에 익스플로러까지 해볼 거고,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키드? 네, 그런 베이키드. 그 토레파이드에서 베이키드로 가고, 그리고 색깔 바뀌고, 네. 그리고 금장으로 금장. 바뀌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약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네. 자, 그리고 뒤에는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할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플레이어가 있었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플레이어 플러스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로즈우드였단 말이죠. 원래 지판이 지금 레스폴이에요. 그렇죠. 로즈, 레스폴 디럭스 플레이어 플러스랑 네, 레스폴 클래식 플레이어 플러스랑 레스폴 시그니처 플레이어 플러스 이렇게 할 건데 가격 전부 다 동일하거든요. 예. 이거 1999달러인데 예. 우리나라 지금 237만원에 나와있는 세대 똑같은 가격인데 원래는 로즈우드인데 리치라이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리치라이트가 원래는 예전에 좀 커스텀샵급에 네. 있는 네. 리치라이트는 이제 레진을 주입한 종이. 네, 친환경 합성 수지죠. 강도가 강한데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에보니의 대칭목으로 네.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던 리치라이트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사실 로즈우드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못 쓰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포페로를 갖고 오면 너무 팬더따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리치라이트를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플레이어라는 게 지금 맥펜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또 비껴가기 위해서 플레이어 플러스로 살짝 바꾼 게 아닌가 이거는 그럼. 팬더를 따라가지 않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또 엘리트야 그 엘리트 플러스라고 하든가 참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어쿠스틱도 그렇고 일렉도 그렇고 정말 깁슨의 많은 기여들을 하고 있지만 아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왜 회사가 많이 나가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227만원에 지금 할인 가격이 출시가 되어 있고 원래는 209만원이었어요 2018 파이어버드 엘리트가 아닌 버전 저희가 7월에 했거든요 네. 지금 5개월 만에 엘리트를 만난 건데 빨리도 나오네요 네 아, 엘리트예요 네. 거의 뭐 예. 선생님은 나이 좀 들었지만 꾀꼬리 목소리 그대로 하고 8.0 주셨고 네. 저는 변성기지나 꾀꼬리에서 7.5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13cm 동일하고요 두께 33+1mm 12플레이트 뒤뚤레 76mm 바디가 마호가니의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그리고 지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크드 그라나딜로입니다 지판 공유 12인치 305mm 반지름 냉목재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스테인버거 기어리스 네, 파이어버드 특유의 기어리스 헤드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트는 테크토이드 43.053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미니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 톤 토글 스위치 알루미늄 큐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스펙 전부 다 동일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나딜로 똑같은데 그냥 말만 토레파이드에서 베이크드로 바뀌었고 네. 실제로 공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요 색상 바뀌었고 그리고 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금장. 자 그라나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맨날 많이 사용하던 게 저기란 말이죠 인디안 로즈우드란 말이죠 예. 여기 이제 북미산 로즈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남미. 예. 남미 그래서 딱 북미와 남미에 남미. 그렇게 그 투탑으로 우리가 많이 쓰던 거 그 로즈우드 두 개였는데 이 로즈우드가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사실 최상급으로 많이 처리했잖아요 예. 근데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이제 거의 아예 못 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안 로즈우드도 이제 거의 못 쓰게 되니까 중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 완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브라질리언이 이제 요쪽에 요만큼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왼쪽으로 넘어간 볼리비아가 있잖아요 예, 예. 요 볼리비아 남쪽에서 남서쪽 요 볼리비안 로즈우드 사실 로즈우드와는 조금 다른데 네. 로즈우드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칭이 볼리비안 로즈우드인 게 바로 포페로입니다 그 이제 중미 쪽으로 올라오면 이 중미 쪽에 있는 로즈우드와의 대체목이 그라나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카르텔 국가에서 네, 많이 있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기존의 로즈우드들이 딱 하고 있고 로즈우드랑 비슷한 대체목들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무게 제가 썼어요. 3.41kg 썼는데 9.5kg요. 네. 3.41 정도 썼는데 자 저는 3.47 네. 7이 맞을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분에 제가 여기서 갑자기 쓸데없는 네. 퍼펙트를 요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또 가벼워요 3.41 우와 41 잠깐만 피크 네 피크 좀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 있습니다 피크 또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41 맞아 네 41입니다 피크 없이도 41 네.
네, 꼼수 없이도 4일. 따단. 네, 퍼펙트 축하드립니다. 요새 연말에 확실히 퍼펙트가 많이 나요. 네. 이벤트 시즌이죠. 네. 3.41. 네, 그렇습니다. 소리가 기가 막힙디다. 네, 아, 좋습니다.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오. 좋다 이거 진짜. 마샬. 약간 소리가 좀 더 좀 딥해진 것 같은 느낌. 네, 딥해진 것 같고 저음 확실히 많고요. 팬더의 네. 크런치 박스인데 야. 굿! 좋다, 마샬 날개인. 야. 굿, 굿, 이게 굿.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개인 톤이 그 클린 톤 자체가 밑단이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두께감이 좀 더 생기면서 예. 개인 부스트 효과를 좀 주는 예, 맞아요. 느낌이에요. 예. 개인이 확 먹어요. 네, 그래서 개인이 상당히 부드럽고도 양이 많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 좋네요 이거. 네. 원, 투, 쓰리, 포. 너무 좋다 이거. 네, 잘 들어봤습니다. 되게 풍성하고 따뜻한 개인 톤이 매력적이네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변성기 지난 꾀꼬리 같다라는 평을 드렸습니다만 변성기가 지난 다음에 저음으로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네, 뭐 레슨을 받았어. 네, 꾀꼬리가 옛날에는 막 꾀꼬리 꾀꼬리 이런 느낌으로 네, 사운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오랜만에 치니까 그런데. 뭐 사실 이게 깁슨이 진짜 그 운영 방침이나 그 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기타가 사실 기타가 이만큼 좋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회사에요. 예, 맞아요. 70~80년도 예. 이미 망했어요. 기타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올 수 있었던 거지 하는 짓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참 행운이죠. 행운. 네, 좋은 악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 브랜드입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색깔이 팬더 디럭스 색깔이야. 네네네. 금장에 이거 빨간.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걸 딱 디럭스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하니까 엘리트라고 바꿨구나. 아, 디럭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수와 아직과 고집과 네. 보상팀이로 어떻게 네. 점철된 아낌이네. 이야, 이거 참 이거 멋쟁이 기타입니다. 이야, 이 나인피스 이거 여기다 날개를 붙인 거죠. 네. 이야, 독수리형 꾀꼬리 이렇게 됐습니다. 꾀꼬리가 너무 듬직해요. 네, 아, 좋습니다. 독수리형 꾀꼬리. 네, 저는 아까 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꾀꼬리. 네. 꾀꼬리. 저음 꾀꼬리. 꾀꼬리. 이거를 텍스트를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텍스트를 이렇게 눌러? 네, 오늘 이렇게 파이어보드 엘리트 같이 보셨고요. 그럼 점수 드릴게요. 점수 8.0, 7.5였거든요. 가격은 17만원. 18만원 올랐어요. 할인 가격으로. 좋아요. 드렸습니다. 네, 점심 때면 6.0, 8.0. 아, 조금씩 올랐네요. 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기타만 안 좋았으면 기타만 안 좋았으면 벌써 망했어요. 수입을 안 했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파이브드 엘리트 어쨌든 엘리트라서 변한 것도 없이 뭔 또 엘리트 이랬는데 소리가 뭐 좀 더 에이징이 좀 더 잘 된 것 같은 네, 좀 더 기분 좋은 소리가 나긴 나네요. 다음 시간에 익스플로러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쨌든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들어가고 있는데도 버텨내는 거 보면은 아끼는 대단한 기, 대단한 네, 기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익스플로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